2차원 공간의 설명을 위해서는 제가 비유를 하나 쓰고 싶은데요. 네. 에드윈 에봇이라는 소설가가 약 100여 년 전에 플랫랜드, 평평한 땅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이 소설을 그 뒤로 많은 수학자들이 특히 위상수학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썼는데요. 그렇죠. 이 플랫랜드는 굉장히 지적인 벌레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플랫, 평평해요. 어떠한 지점에서도 왼쪽, 오른쪽, 앞뒤로밖에 움직일 수 없어요. 얘는 점프를 못하는 지적인 벌레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종이장 같은 데 살고 있는데 종이 위라기보다는 종이와 종이 사이에 살고 있는 그런 벌레라고 상상하면 편해요. 종이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평평한 땅에 살고 있는 벌레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양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아, 우리는 그냥 끝없이 펼쳐진 그런 평평한 땅에 살고 있어 라고 상상을 했죠. 하지만 세상이 무한하다는 건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 세상의 끝에 가면은 절벽이 있어. 그런 식의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인간들이 그랬잖아요. 예, 정확하게 그래요. 배 타고 맞아요. 끝까지 가면은 예. 거기 네. 떨어져서 죽을 세상에. 거라고. 그렇죠. 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건 뭐 2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젤란 콜럼버스가 증명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미신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아무튼 이 점프를 못하는 지적인 벌레도 동일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럼 탐험에 나섰어요. 예, 맞아요. 어떤 벌레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같은 방향으로 쭉 갔더니 자기가 출발한 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평평한 땅은 실은 둥글다? 둥글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평생 2차원적인 그런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벌레들은 결국 이런 구면 같은 데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상상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벌레 입장에서는? 벌레 입장에서는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최첨단 수학을 이용해서 아, 이 구면이라는 수학적인 대상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이 구면 비슷한 걸 것이다 라고 기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발견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벌레들이 이런 데 살고 있다고 상상을 했어요. 구면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이 말뚝에 메인 고무줄처럼 네. 얘를 점점 당겨가지고 네. 점점 작은 경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벌레들이 사는 데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구면이 아니었네요. 구면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겨가지고 분명 여기서는 점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 우리가 그럼 도넛 위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도넛면은 안 당겨지나요? 도넛이다. 이렇게 이쪽으로. 자, 두루마리 휴지. 이거는 당겨서 더 이상 안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린 경로. 아, 그럼 걸렸잖아요. 걸렸죠. 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예. 점으로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걸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실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구에 살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구가 아닌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너무 충격적인 벌레들한테는 발견일 수가 있는 거죠. 사람한테도 충격이었겠는데요. 근데 우리는 뭐 아, 걸렸잖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벌레들은 어떤 우주의 섭리 때문에 당겨질 수 없는 그런 경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게 제가 준비한 그림인데요. 아. 벌레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저런 도너츠의 껍질이라면 네. 빨간색 원과 같은 경로를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더 이상 당겨질 수 없는 경로가 있었어요. 네. 물론 벌레 입장에서는 저런 도너츠를 절대 머리에 그릴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벌레들은 2차원 공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도너츠를 머릿속에 그릴 수 없으니까 전개도를 생각해요.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전개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납니다. 예, 정육면체 껍데기를 뭐 잘라가지고 네, 그걸 이렇게 이어서 붙이, 풀을 붙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섯 면으로 이제 딱 맞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벌레도 이 토러스에 대해서 전개도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지적인 벌레인데요. 왼쪽에 보면은 네. 정사각형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사각형이 전부가 아니라 정사각형의 왼쪽 빨간선과 오른쪽 빨간선을 붙이는 거예요. 붙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붙이면은 그러니까 원통이 되겠죠. 그렇죠. 통통한 그쵸? 빨대가 되는 거죠. 빨대가 거.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저 위에 검은 선과 아래 검은 선. 다시 말해서 빨대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붙여요. 예. 붙이고 나면은 바로 도넛이 되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게 너무 쉽죠. 그럼 이 토러스도 예. 벌레 그 입장에서는 2차원 공간인 거죠? 2차원 공간이니까 네. 이 정확히 말하면 이 토러스의 껍데기에 면들, 살고 있는 네. 면들에 네.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벌레들이 좀 더 중요한 그런 직관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결국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의 풍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풍경? 예, 풍경. 풍경이라는 건 뭐죠? 결국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잖아요. 조금 얘기를 뒤로 해가지고 구면에 벌레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모든 시선이 구면으로만 움직여요. 그렇죠? 이 북극에 벌레가 살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쪽 방향을 봐요. 근데 빛이 구면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쭉 가가지고 자기 뒤통수로 가겠죠. 왼쪽을 보면은 빛이 우리가 걸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빛도 이 구면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빛이 한 바퀴 남극을 지나서 적도를 지나서 자기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레이저. 레이저를 쐈는데 우리의 가정은 뭐냐면 우주가 2차원이에요. 네. 레이저가 구면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네. 돌아와서 제 뒤통수 치겠죠. 레이저는 그런데 그 벌레의 시선이 시선이라는 게 네. 어디 가서 부딪히고 온 빛을 자기가 보는 거잖아요. 아. 시선이라는 게 원래 빛이에요. 빛이 엄청난 직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그 레이저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네, 된다는 네, 말씀이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빛이 딱 때려요. 빛이. 그럼 그 빛이 뒤로 갈 거 아니에요. 네. 한 바퀴 돌아서 내 눈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뒤통수를 보는 거죠. 그러네요. 아, 네. 맞아요. 이해했어요. 아, 네. 이런 상상을 해보면은 이 북극에 살고 있는 벌레는 어떤 산맥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데 실은 자기 모습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돌릴 때마다 예, 결국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토러스도 마찬가지예요. 토러스도 아까 전개도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위로 가면 아래로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돌아올 그렇죠. 거예요. 빛이 네. 레이저라고 네. 상상해도 좋아요. 네. 그러한 공간에 살고 있는 벌레가 보는 풍경은 저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풍경이 보일 거예요. 자, 한 바퀴 돌아서 앞에 나의 뒤통수가 보이고. 또 위를 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 끝없이 반복되고 아래를 봐도 반복되고 그러한 모습이 2차원 토러스에 살고 있는 벌레의 풍경이에요. 네. 자, 이 풍경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3차원 공간을 연구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이런 풍경에 대한 이해였거든요. 그 밖에도 벌레들이 공간의 가능한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웠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구멍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는 도너츠예요. 이런 데 살고 있는 벌레들이 보는 풍경에 대해서 약간 100여 년 전쯤에 사람들이 가능한 모든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게 균질화 정리라고 불리는 위상수학의 가장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살고 있는 벌레가 볼 수 있는 풍경은 쌍곡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시선은 거리에 비례해서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한쪽 방향으로 시속 10m로 달려가고 다른 쪽 방향으로 10m로 달려가면은 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10m, 20m, 30m 이렇게 늘어나죠. 1초, 2초, 3초에 따라서. 그런데 쌍곡적인 공간에 살고 있다면은 둘 사이의 거리의 증가율은 10m, 20m, 40m, 80m 똑같은 속도로 달려갈 때 거리가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한 공간을 표현한 게 MC 애셔라는 20세기 초의 화가가 그린 천사왕마. 예, 천사왕마라는 네. 그런 그림이에요. 하얀 부분을 잘 보면 천사의 그림이고요. 검은 부분을 잘 보면 박쥐같이 생겼지만 악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만약 벌레가 사는 공간이 쌍곡적이라면은 그들이 보는 풍경은 이러한 풍경이에요. 끝으로 갈수록 천사와 악마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작아지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은 크기인데 원근법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천사 악마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